인게 분명히 있는 게 지금도 보시면 뭐 이게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24시간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.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 거짓말들을 하세요. 그렇죠. 이게 거짓말인데 진실로 믿는 거죠. 저희 어머니도 뭐 제 또 손주 자랑이죠. 뭐 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 일이 있었나. 근데 사람이 과거가 이쁘게 보여야 현재를 잘 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손주 얘기를 하면 손주는 내 과거잖아요. 지금까지. 그러니까 내 과거가 다 행복해지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. 손주 자랑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김재욱 씨도 이제 머지않아 부모님께 이런 보물을 또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? 지금 이번 달 28일 예정일입니다. 그래서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고 지금 깜짝 놀랄 만한 게 이게 똑같아요. 축하해.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아마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축하해요. 말이 고맙습니다. 말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이분들 뵈면서 맨날 선배님들 느렸거든요. 오늘 다 세 템포 이상 빨라지셨어요. 너무 신기한 건데 저희 아버지도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저희 엄마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저희 아내한테 같이 김장 날릴 거니까 좀 와라. 그러면 이제 며느리 고생할까봐 손주 힘들까봐 그러니까 벌써 엄마한테 뭐 하는 거요 빨리 해놔 와서 뭐 뭐라도 썰게 이런 거 시키지 말고 미리 해놔 그냥 와서 겉자리 맛만 보게 해놔 와 이러시고 세상에. 단체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며느리가 이제 아버님 챙긴다고 식사하셨어요 아침 그랬더니 엄마가 아침에 그 김밥 해줘가지고 먹었다 네. 아 며느리가 김밥 맛있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드세요 이거 남았으니까 집에 와서 먹어 그런 게 하는 거니까 내가 장난으로 장난친다고 아니 손주가 먹고 싶은데 그렇게 오라 그러면 어때요? 또 아버지가 진짜 3분만 생각하시더니 어디냐? 시간 되면 지금 가마 김밥 들고 우와. 그런 분이 절대 아니셨는데 손주 사랑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, 저 배송이 아기는 손주. 누구 닮았어요? 요새 초음파사지 입체 초음파사지 우와 닮은 것 같다 눈도 크고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니 사실 아빠, 좀 엄마 코가 아빠래요 아니 지금 제가 행복한 건 엄마를 좀 닮았어요. 아니 제가 머리 큰 걸 되게 걱정했는데 처음 봐보니까 머리가 좀 작대요 선생님이. 그리고 다리가 좀 길대요. 지금 종자가 많이 좋아요 지금. 그래가지고 아까 송중기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 차기 송중기가 이제 저희 아들인데 애기 나와서 잘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아니, 연예인이 재욱이, 따로 없어 벌써. 재욱이 닮아서 쟤도 뱃속에서 나오면서 아니. 개그 대본 들고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. 솔직히 초음파 사진이 애 초음파 사진이 다 거기서 거기 내가 볼 땐 다 똑같은데 다 달라요.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할머니를 닮았네 할아버지를 닮았네 이거는 이거 조금 심하시죠.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손자 장가못 간 노 총각은 애간장이 끊어져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, 오늘 고만하세요 고만 아니 오늘 앞줄에 계신 다섯 분을 예. 손자 바보 그 예약을 해놔야 되겠어 그러니까요. 이 다음에 애들 결혼시키면 손자 예,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. 그 얘기 좀 더 들어보실 자신 있으세요 오늘 끝날 때까지 손주 자랑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. 자 당신의 선택 오늘 수레바퀴 돌려주십시오 자 오늘 내 손주가 최고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,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상용 선생님 아이고, 6살 야. 고사리 손으로 세상에. 안마해줘요? 예. 아니 뭐 안마해드리면 시원하기나 해요? 아니 3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3살 때는 손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6살이니까 갔다 오시면 피곤하시지요 하고 주무르는데 진짜 안마사 10명보다 나아 진짜 좋아 아, 왜 좋은지 알아? 돈을 안 줘도 되고. 아니, 정말 이럴 무려야, 때. 무려. 이럴 때 좋으신가 봐요. 최주봉 선생님도. 우리 둘째는요, 예. 5살인데, 내 표정만 보면은 아픈지 피곤한지 다 알아.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 피곤해? 그럼 병원 가셔야지. 아니야, 그냥 병원 가자. 그냥 물이나 한 잔. 아니야, 물 먹으면 안 돼. 그냥 저 병원 가셔. 얼굴이 좋지 않아. KBS